자, 이제 거상수술이 평생에 뭐한 번이나 두 번밖에 못 한다는 이런 속설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정확하지는 않고요. 재수술은 충분히 가능하십니다. 그럼 몇 번까지 가능하냐? 몇 번까지 가능하냐는 그 안쪽의 조직 상태에 따라 다르게 되지만 두세 번 정도 받는 것은 무리 없다고 생각되고요. 또한 이제 이마거상 자체는 그두 번, 세번 할수록 조금 골막 자체가 조금씩 더 단단해지기 때문에 효과가 재수술이라고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. 항상 모든 수술이 당연히 첫 수술보다는 재수술이 더 어려운데 웬만한 경우에는 다 충분히 가능합니다. 재수술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불가능하냐가 문제라기보다는 재수술을 통해서 환자분이 원하시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. 그거는 이제 상담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요. 재수술은 물론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소문에 의하면은 뭐한 번밖에 못 한다, 두 번밖에 못 한다 이 말은 사실이 아닌 걸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